붉은 장밥비까지 무릅쓰며 횡성 지역의 한 블루베리 농장을 찾은 손님들. 이들은 횡성군에서 마련한 2023 횡성 귀농귀촌 종합학교의 교육생이자 초보 농사꾼들인데요. 귀농귀촌 학교에서 체험을 오셨는데 귀향에 오신 김에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로 8년차를 맞은 횡성 귀농귀촌 종합학교는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초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을 이해하고 또 농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 교육과 오늘처럼 그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귀농귀촌을 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농가 체험입니다. 지역 농촌 자원과 농촌 생활을 이해하고 알맞은 작목 선택법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한 기초 과정과 직접 농가를 방문해 체험하는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귀농귀촌을 생각했을 때는 막막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교육생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요. 과연 이런 수업과 교육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달라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찾아보고 돌아다녀보고 준비를 해서 내려올 예정이에요. 수업도 수업이지만 선배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농촌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물이 나올 수 있을 때 물을 충분히 주는 7, 8년 전에 마른 장마라고 있었거든요. 요 행성 쪽에는. 지역에 오셔서 이런 단체 마을의 단체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에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셔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좀 농촌에도 좀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증가하던 귀농 귀촌 인구는 최근 도시 인구가 정체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서 함께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역에서 이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일자리 창출이 농촌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 귀농보다 귀산 인구들이 몰려가서 귀농은 이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 없는 귀농 귀촌은 실패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인프라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고 배워서 앞으로 제가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농사꾼이 되겠습니다. 예. 행성군 귀농 귀촌 화이팅! 새로운 도전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초보 귀농 귀촌인들의 농촌 정착기. 전문가들의 교육과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지역에 정착해 풍성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